밤낮으로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폭염 속에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짧고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산악과 계곡 지역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32도, 광주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전국 내륙과 강원 동해안, 경상해안에 5에서 50mm 정도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5도, 낮 기온 서울 32도, 전주 34도, 부산 32도로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모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1도, 청주 32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